사람을 보고 이렇게 딱 판단하려고 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딱 보고, 아, 저 사람 첫인상이 어때?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내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인상을 딱 봤는데, 아, 주필님 되게 사람 좋은 것 같다. 그럼 이런 분은 내가 TV에서 봤던, 어디서 봤던, 아, 비슷한 사람이 좀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보이는 거고, 아, 이 사람 좀 사기꾼 같아. 그러면 내가 TV에서나 어디서나 뭐 이런 걸좀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판단해서 성공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비교는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보이기는 하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제 남편감을 찾을 때, 아,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 공부를 좀 하는 사람.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게을러. 돈이 아무리 많은데 게을러. 이런 사람 돈다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돈은 없지만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약속을 좀잘 지켜. 좀 착해.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을 이게 이상형으로 꼽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사람이랑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조카들도 보면 저 남자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할 남자라 소개를 하는데, 왜? 착하니까. 네가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안 돼? 나한테 잘하니까. 아니, 그럼 사랑에 빠지는데 잘안 하는 그치, 그치. 미친, 응? 남자가 있습니까? 없지. 대부분은 다 착하죠. 근데 대부분 남자 결혼해서 한 5년, 10년만 살아라.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착하냐고요. 착한지 안 착한지.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잘한 건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보세요. 남을 전혀 대할 상관이 때. 없는 사람. 저는 우리 CEO를 뽑을 때에도 1박 2일 다른 도시에 가서 만났어요. 다른 도시에 가서 만나서 그 CEO가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운전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눈짓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대한 행동. 나한테 대한 행동이 아니라. 저는 우리 남편을 봤는데, 우리 집 그때 이제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계셨었어요. 그 아줌마 대하는 태도랑, 까르뿌 CEO를 대하는 태도랑, 우리 인턴 사원 대하는 태도랑, 이게 우리가 시장한테 상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 앉는 자세, 말투도 똑같아. 리스펙트 하는 똑같아요. 누구라고 더 존경하지 않고, 누구라고 더덜 존경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착하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냥 뭐 호구가 아니라, 착한 호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맞아. 근데 진짜, 성공하는 상위 1%도 호구고요. 실패하는 상위 1%, 하위 1%도 호구래요. 같은 호구인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차이인가요?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상위 1%의 그 호구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잘못을 하거나 계속 호구짓을 하는데, 진짜 호구로 받아주면 안 되는 호구.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호구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호구라고 남발하거나 이렇게 남용하거나 이런 거는 안 봐주는 거지. 하위 1%는 남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호구짓을 해주는데. 차이가 좀 다르죠. 자를 줄 아는 호구와 그렇죠. 자를 줄 모르는 호구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죠. 제가 진짜 많이 만나요. 연락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궁금해서 제가 만나서 보면 진짜 호구들 많아요. 다 착해. 진짜 착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사업하면서는. 사람 됨됨이가 안 되는데 장기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CEO 사업하시는 분들, 호구는, 아니, 정말, 정말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좀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막 이럴 것이다 네. 상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 뉴스로 많이 나오니까. 또. 아, 그거는 네. 정말 뭐 진짜 수만 명 정도에 한두 명이 나와서 나오는 건 착한 짓 하는 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나쁜 짓 한 거를 아. 지금 그거 싸잡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아. 제가 팔로워님들 중에서도 네. 아, 저는 돈 안 벌고 싶어요. 네. 돈 버는 것은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뉴스 몇 개 때문에. 아, 돈을 번다라는 건 사악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돈만은 그 성공하신 사업가들 중에 정말 착하신 분들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나빠가지고 사업하기 성공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 사람 누가 따라? 잠시는 따라요, 잠시는. 어. 정말 주피디님도 크게 장기적인 성공을 하시려면 그냥 짧게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성공하기는 쉬워요. 네.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저명하게 쭉 이어가기는 네. 어렵다. 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밑바탕에 인간성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얘랑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없겠다. 파트너가 또 없어지게 되고 그 윗단계 더 그렇고 더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이제 제 수족 같은 직원들이요. 네. 안 따라줘요. 롤모델이 아. 아니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너 아. 아니라도 직업 많잖아요. 여기 아니라도. 아, 그렇죠. 그 댐댐이가 정말 좋으면 계속 이게 댐댐이도 조금 물론 혁신적이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도 사람이 밑바탕에 인간적인 게 깔려 있지 않으면 네. 어려운 거예요. 부지런하고 착하고 좀 계속 혁신적이고 미래를 네. 내다볼 수 있어야 되죠 사업가. 되게 어렵네요. 쉽진 않죠. 네. 10년 만에. 거의 86%가 네. 사업가는 없어져요. 10년 안에 우리나라 통계. 네. 근데 그게 거의 100년 만에는 100% 없어지니까. 아.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없잖아요. 없죠. 뭐 한두 개 있겠죠. 그러니까 네. 거의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상장사 중. 70만 개 중에. 예,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 50년 있으면 95%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내가 거기를 계속 살아남고 장기간 하려면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 인간성, 댐댐이. 네. 한 사람이 똑같은 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땐 네. 7년이 정말 에너자이즈한 사람도 7년을 혁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위험해요. 내가 내 회사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노키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정말 그 사람이 최고 위에 걷다가 네. 뭐 코닥 필름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먼저 뉴메릭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설치 못하고 1등이라는 거에 자만하다가 없어지고 네. 이런 기업이 많은데 혁신적으로 계속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에너지는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혁신적이지 못하면 내가 내 미래를 못 봐가지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도전이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것을. 지금은 초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라고 저기 스페인에 한 20개 정도 네. 그 아시아 음식을 해가지고 네. 체인점을 하는 회사 인수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유럽에 저는 아시아만 전문은 아시아 음식만 전문으로 해요. 딴 거 할 수도 있죠. 네. 딴 거 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강해야 되잖아요. 그 네. 역할에서 처음에는 저만 이제 아시아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 콘셉트를 내서 유럽에서 해서 10년 전에는 제가 우리 회사가 제가 강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10년 됐잖아요. 네, 네.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시아 전문가들이에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 중에 잡채를 네. 컵라면으로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죠. 잡채가 우리나라도 없는 잡채를 컵라면이에요. 물을 부어서 잡채 네. 컵라면에다 물을 버린 다음에 네. 소스 넣고 그 건더기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진짜 똑같아요. 잡채랑.
유로피안 난리 나요.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렇게 켈리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저만의 브랜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도전을 하면서 혁신적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도전하고 네. 노출하고. 네. 그럼 그렇게 될 때 번아웃이 오실 때는 없어요? 저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 잘 안 됐을 때 번아웃이었거든요. 10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사업은 계속 했었잖아요. 20년 네.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번아웃이 살짝 왔었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디딘 거죠. 엄마라는 불씨 때문에. 네. 일어선 거죠. 운동. 네. 그리고 운동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 운동하시는 거 봤죠. 네. 인스타그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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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막 어깨 굽고 막 이제 아줌마가 다 돼가는 거죠. 할머니예요. 네. 아줌마가 아니라. 네. 그 전에 제 사진 보셨으면 진짜 너무 아닌 거다 싶은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운동을 한번 해보자. 복근 있는 여자가 돼보겠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10kg 넘게 빼고 하루에 네. 3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모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도전장을 딱 던지죠. 제가. 괜히 저한테나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네. 저는 요번에는 얼마 전에 치킨집을 지금 또 유럽에 오픈 했거든요. 아, 치킨이요? 치맥. 아. 재밌잖아요. 아, 유럽의 치맥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인도의 컵마켓이나 인도 음식 또 체인점도 네. 하고요. 아시아 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되게 컨셉은 되게 많아요. 인도에다가요? 아니, 유럽에다가. 유럽에 인도 치킨집을 한다고요? 아니, 컵마켓이나 인도 음식을 가지고 스시데일리처럼 네. 컨셉을 하나 하고 있고 아~ 켈리델리는 스시데일리가 가장 크고 네. 거기에 이제 컵마켓도 있고 뚝뚝이라는 그 아까 아시안 네. 체인 레스토랑도 있고 네. 예, 체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아시아 전문 최고가 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도전과 회사의 도전을 계속 챌린지하고 도전하는 거죠. 저는 사업가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돈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족들 대소사도 다 챙기고 네. 엄마 옆에서 시간도 보내고 남편하고 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네.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모든 꿈을 다 이루었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바빠. 절대 그죠, 그렇지 그죠. 않아요. 저는. 바쁘면 바빠서 내 시간하고 주고받고 싶진 않아요. 내 시간과. 그리고 제가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이냐. 네. 진짜 부자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네. 들어오는 이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만 쓰는데 50만 원이 딱딱 떨어져.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막 진짜 1억 버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뭐 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네. 1,1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활부로 땡겨서. 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 쓰는데 500만 원이 딱 따박따박 떨어져. 저는 네. 제 이자 가지고 살아도 네. 돈을 다 못 쓰고 나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은 저는 진짜 검소하거든요. 저희 남편이나 저나 저희 딸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예. 요트 이번에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 그런 거는 예. 예. 그 도구니까 이제 아, 그렇죠. 제가 남편한테 선물했습니다. 검소하게 이제 거기 직원분 집 사주고 그렇죠. 아, 제가 이제 막 막 그렇게 막 명품을 산다거나 막 이런 거 잘 타는. 아 네네네네. 아, 저희 집에 진짜 우리 그 가끔 저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네. 이사하는 집에 제 옷이 가방 큰 걸로 한 게 다. 거의 저희 딸도 한 가방 두 개. 네. 남편 가방 한 개. 그게 다예요 저희는. 진짜로 막 막. 네. 알겠습니다. Wealth. 부, 영어로 부, thinking. 네. 부의 생각. 제가 생각 파워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영어로 웰싱킹이라는 그 조합 단어로 네. 제가 요즘 그러니까 가제예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네. 가제.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는지. 저는 부라면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또는 그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통틀어가지고 웰스팅킹 부의 네. 뭐를 칭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만 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네. 그거에 관련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그때 5년 만에 그렇게 모든 버킷리스트 이루고 있던 것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년간의 쌓인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거를. 나 5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 죽을 만큼 열심히 몇십 년 했다도 가난했지만 네. 어떻게 5년 만에 제가 그런 걸 다 이루었는지 이런 걸 제가 한 정말 1,000명 넘게 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노하우를 네. 저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개발 그거 네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책에 담으려고 하고 있을 때 언제 나오나요? 12월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원고 작업은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 여행하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궁금한 거는 다 여쭤본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